S 후로스트 공국과 동맹을 맺을 ため. S 후로스트 공국과 동맹을 맺기 위해 셰레노아는 그린브르크 왕으로서 구스타드루프에게 회담을 요청한다. 미션을 受け取った 구스타도르프는 承諾し. 저장할 때 루트 선택하는 거 안 지우게 조심해. 그것도 안 할 것 같은데요. 밀서를 받은 구스타도르프는 이를 승낙하고 화이트 올림 성에 직접 가겠다고 회신한다. 오. 잡아서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 전란의 발단은 구스타도르프가 노젤리아 신광산의 암연 광상을 독점하고자 한 데 있었으며, 현재 암연 광상은 세레노아가 장악하고 있다. 양측의 직접 회담은 일촉즉발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 제18화, 마음이 아프다 말하지 마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베네딕트 경. 자꾸 까먹네. 말 그대로야. 그린브르크 왕국은 노젤리아 상영화의 모든 거래를 중지할 거야. 관계자는 당일 즉시 국내에서 떠나도록. 남은 상해의 재산 자산은 왕국이 몰수한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하이산도에 이어서 상영화도 관계를 끊다니. 앞으로 어떻게 소금을 구할 생각입니까? 신경 꺼. 아무래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린브르크가 땅속에는 암염인지 뭔지 하는 걸 손에 넣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상해하는 관계없는 일이네. 대전 후의 맹약에 근거해 중립적 입장에서의 소금의 유통을 관리하는 우리의 노력을 무시하는 겁니까? 하지만 세레노아님이 다스리는 그린브르크의 노젤리아 상에는 더 이상 필요 없네. 그런 막무가내 하이산도가 절대 용납하지 않을 텐데요. 그럼 하이산도에 가서 말해. 애초에 상해와는 서로 단물을 빨아먹는 사이 아닌가. 중립이라니 참 뻔뻔하구만. 야, 베네딕토는 이제 앞으로 안 볼 생각이네. 알겠습니다. 워르트 가문은 진심으로 상해를 배제하는 거군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하이산도로 가겠습니다. 당신들의 폭거를 보고해야겠습니다. 척척척척. 도발한 게 잘한 걸까요? 크라루스는 뒷세계에서도 발이 없습니다. 저희를 방해하기 위해 가능성이. 그게 노림수야. 하이산도의 결속을 어지럽히게 일부러 움직이게 한 거지. 무엇보다 앞으로 만들어갈 노젤리아에는 소금의 유통을 좌지우지 않을 상해는 필요 없네. 앞으로 만들어갈 노젤리아. 배갈량은 어디까지 보고 있는 거야? 세레노아님이 다스릴 세계지. 그걸 실현하기 위한 계획은 세워뒀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구스타도르프와의 회담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네. 저렇게 저지르고 구스타도르프와 회담이 어그러지면 어떡해? 다시 상해 불러가지고 미안했다고 그래? 그땐 내가 좀 심했지. 보고 드립니다. 구스타도르프 총수를 태운 군함이 머지않아 도착합니다. 알았다. 알겠네. 회담의 성패는 세레노아님의 결단에 달려있다. 지금부터 세레노아님과 단둘이 얘기하겠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라. 세레노아. 구스타도르프 총수가 곧 도착한다고 합니다. 알았다. 이 회담의 성패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소금에 깃든 힘을 읽고 계셨던 겁니까? 소금에 깃든 힘. 드라간 경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신 소금에 관한 연구서지. 구스타도르프 총수를 설득할 단서가 없을까 해서 읽어봤다네. 난 이 책을 읽고 깨달았다. 소금에는 다양한 용도와 가능성이 있다는 것. 네, 단순히 먹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암염 광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암염의 존재가 교섭의 비장의 카드가 되겠지요. 하지만 상대는 구스타도르프. 본갈과 압력을 가하면 이빨을 드러내겠지. 그렇다고 해서 어설프게 나오면 에스후로스트가 내거는 자유라는 이름 아래 삼켜지고 말 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대답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세레노아님은 암염의 독점을 바라십니까? 암염? 암염은 우리가 독점한다! 물론 우리가 독점해야지. 암염 광산은 그린브루크 영내에 있으니까. 그린브루크 영내에 있으니까. それでは現在のハイサンドと同じです。 씨바 왜 물어봐? 우리가 독점을 해야 교섭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구스타도르프가 이번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소금의 독점에 의한 지배를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아 맞네. 마이 미스테이크. 맞네. 배갈량 말이 맞네. 독점하려고 하면 에스프로스트와는 싸우게 될 겁니다. 그래, 소금을 나눠주고 구스타도르프도 소금을 나눠줘야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그쵸? 대화. 간염을 渡せというのか? 그럼 암염을 넘기라는 건가? 그것도 아닙니다. 씨발 뭘 해도 다 싫다고 했었거든. 암염을 넘기면 저희는 그저 이용당하는 뿐이겠지요. 이 모순에 해결할 열쇠는 소금의 기준입니다. 암염을 사용해서 구스타도르프 이상으로 자유롭고 풍요로운 노젤리아를 만드는 겁니다. 그걸 보여줄 수 있다면 구스타도르프가 저희를 따르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방책이 있다고? 하이. 세레노아님, 구스타도르프 총수와의 교습은 제게 맡겨주지 않겠습니까? 왔다. 아, 갔다. 자네를 일임하지. 반드시 구스타도르프의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하! 화이트 홀름성 아련실 가라. 재미있군. 오모시로이 모노다. 오모시로이. 전에 이 자리에서 내게 투항하기를 거부한 메제님이 그린브루크 왕으로서 동맹을 요청하다니. 나도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 암염 광상을 발견한 드라간경을 당신이 살해하라고 명령했을 줄은. 내가 사과할 필요가 있나? 주인을 몰아내고 왕좌에 앉은 귀공에게 말이야. 이에 얘기하고 싶은 건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한 것이오. 당신도 알고 있을 터. 하이산도를 쓰러뜨리면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질성인이기도 한 귀공이 하이산도를 친다니 믿어도 되는 건가? 소금에 의한 하이산도의 지배는 무너뜨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 난 친구와도 결별했어. 그렇군. 나루호도 하이산도 타도에는 찬성한다. 그럼 교섭을 시작하시죠. 신화 주제에 참견하지 마! 난 세레노아 경하고 이야기하러 온 거다. 베네딕트는 전권을 맡겨있다. 사실 베네딕트가 짱이야. 난 바지 사장이고. 그러니까 베네딕트랑 얘기해. 맨은 가신이 조종하는 대로 날고 있었을 뿐인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야 좋다. 일단 확실히 해주겠네. 동맹을 맺고 싶다면 암염 광상을 넘겨라. 그건 에스 후로스트가 먼저 발견한 거니까. 소레와 데키마센. 대화가 안 되겠군. 말씀해 보십시오, 총수님. 당신은 손에 넣은 소금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소금은 사람이 살아가기에 필수적인 것이다. 하지만 로젤리아에서는 하이산도와 상해가 독점하고 높은 세금을 붙여서 소금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지. 나는 하이산도를 쓰러뜨리고 상해도 소금세도 폐지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자유로운 거래를 허락할 것이다. 소금을 원하는 자에게는 내가 허가를 내리고 적절하게 분배하겠다. 그건 당신만이 소금을 자유로이 취급한다는 말이군요. 결국 하이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녀석들처럼 이익을 취하려는 게 아니야. 모든 백성이 내 치하에서 소금과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하면 되잖아. 그보다 좋은 미래는 없을 것이다. 아니요.
우리는 모든 소금을 백성에게 개방할 생각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만큼의 소금을 싼 가격에 손에 넣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겁니다. 소금을 백성의 손에 맡기겠다는 건가? 대체 뭘 위해서? 소금이 세상을 바꾸는 커다란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보존할 수 있는 염장 음식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다면 물건이나 사람의 교류는 지금보다 훨씬 활발해지겠죠. 아, 후원 감사합니다. 가죽 가공이나 유리 공예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좋은 물건, 새로운 물건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축에게 주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약의 재료가 되기도 하겠지요. 폭렬함 같은 물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기밀을... 이건 극히 일부의 예에 불과합니다. 널리 개방하면 새로운 사용법이 발견되겠지요. 로젤리아는 지금보다 활기 넘치는 세계로 변할 겁니다. 그 결과 백성도 나라도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상론일 뿐이야. 소금을 자유로이 다룰 정도로 백성은 현명하지 않아. 현명한 내가 다뤄야 돼. 자유도 딱 내가 적절하다고 생각한 만큼만 자유롭게 해야 그게 아름다운 자유야. 마음대로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지 마. 그건 자유가 아니야. 그건 가짜 자유야. 진짜 자유는 내가 허락한 만큼만 하는 게 자유야. 성숙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구조를 갖추고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치면 됩니다. 몇 년에 걸친 단계적인 개방책도 이미 생각해뒀습니다. 백성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탐욕스럽다. 소금이라는 힘을 얻은 녀석들은 우리 지배자에게 있어 성가신 상대가 될 것이다. 아니, 자유를 원한다며. 그게 두려워서 여신의 이름 아래 억눌러둔 게 당신이 쓰러뜨려야 하는 하이산도가 아닌지요? 말은 잘해요. 구스타도르프 총수, 난 자유를 얻은 백성이 두렵지 않소. 그들을 이끌고 필요하다면 그들과 싸울 것이오. 그렇게 결의하고 왕좌에 올랐소. 그래, 베네딕트 말대로면은 노젤리아도 해방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노젤리아의 패자가 지녀야 할 각오겠지. 하나만 알려주시게. 소금이 그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오히려 저희가 여쭙고 싶군요. 당신은 이미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은 드라간 경에게 선물 받은 책에 적혀 있었습니다. 드라간이 에스프로스테 도서관의 책을 조사해서 연구된 결과라고 들었소. 드라간의 지식? 설마 내 손 안에 있었을 줄은. 책을 잘 안 읽었어. 쟤는, 구스타드로프는. 내가 드라간을 재상으로 삼았다면 지금 이 입장은 바뀌었을 거라는 건가? 본인이 먼저 알았겠죠? 드라간을 재상으로 했으면. 책 좀 읽을 걸. 녀석을 죽인 업보가 이런 형태로 돌아올 줄이야. 아카타. 워르호트 가문이 목표라는 세계에 흥미가 생겼다. 에스프로스 총수로서 그를 실현하기에 협력할 것을 약속하지. 감사드리오, 구스타도르프 총수. 아이산도가 우리의 역공을 눈치채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바로 군사회의를 진행하시죠. 온 김에 바로 군사회의로 연합작전. 알았다. 하얀 머리의 척. 나는 세레노아 경과 손을 잡겠다. 이제 우리는 서로 적이 아니야. 다행이네요. 결단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을 앞에 하이산도를 쓰러뜨린다. 그것은 로젤족을 위한 일이기도 할 터. 네 어머니 오를레아님에게 바치는 공약물이 될 것이다. 하이 프레데리카, 널 포함해 워르호트 가문을 치료했던 나를 원망하고 있느냐? 이해, 저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어요. 오라버니는 가족보다도 총수로서 해야 할 일을 중시하는 분이라고요. 그 말대로다. 나는 내 행위를 후회하지 않는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과 적이 되고 에리카와 탈라스를 감가버렸거든요. 속이 시원했어요. 오라버니와 남매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지금 눈여겨봐야 할 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이기 때문이에요.
전 미래를 위해서라면 당신도 담글 수 있어요. 미래 가로치고 로젤조. 과거가 아닌 미래라. 아까 회담에서 세레노아 경도 같은 말을 하던데. 신기할 것도 없어요. 부스타로 도르프 총수님. 저는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배우자니까요. 강해졌구나 프레데리카. 강해졌어. 그린브루크 왕국과 에스우로스트 공국은 동맹을 맺고 세레노아를 대장으로 하는 연합군을 결성한다. 그들은 성 하이샌드 대교국 타도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타도! 이에 대해 하이산드는 노젤리아 신광산을 제압하기 위해 진군의 X함군을 불러들여 수도를 지키며 연합군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한다. 저거 세종포로 벽 무너지는 전투는 하나 무조건 있겠네. 짜황도 나올라나 이제? 짜황의 정체. 여신의 방패에 둘러싸인 하이산도 수도의 공략 방법은 참모 베네딕토에게 일임되었다. 디디디디디디디디디 메인 스토리. 참모 베네딕트는 하이산도를 공략할 한수를 미리 써두었다. 베네딕토 사마 하이산도 공략 방책은 정리하셨습니까? 가장 문제였던 여신 방패는 에스후로스군의 대종포로 쏴서 무너뜨릴 수 있다. 무너진 성벽을 통해 돌입하면 수도를 제압할 수 있지. 하지만 큰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침착맨 대장에서 일어난 쿠데타. 3차 서울의 봄. 대종포의 운반과 설치 발사 준비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네. 그동안 우리가 하이산도군의 주의를 이끌어야만 하지. 하이산도군은 공격받은 성 밖으로 나올까요? 농성을 선택하는 건 아닐지. 어떻게든 끌어내야지. 놈들이 냉정하게 관찰하면 대종포가 들키고 말 거네. 하지만 저게 주력 X함군이 상대라면 시간을 버는 전략은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성공한다라도 커다란 피해를 보게 될 건데 에스후로스트만의 승리를 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 상하면 에스후로스트만 이득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손을 써야겠지. 안나, 명령에든 밀선을 보냈겠지? 엔니그마 통수? 네, 칠성인인 엔니그마에게 익명의 밀서를 보냈습니다. 뭐야, 월척이었어? 그래, 우리도 첩자 넣어야지. 다 첩자만 있는데 여기 첩자 소굴인데. 애첩자첩. 지금 애첩자첩 소굴인데 우리도 첩자 하나 넣어야지. 그게 맞지. 월첩도 하나 있어야지. 솔스레이와 함께 부정한 소금을 매매한 사실, 불법 투기장을 개최 이익을 얻은 사실, 그 일들을 교황님께 고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조사한 증거에 사본도 동봉해 두었습니다. 애니그마 사제 아니에요? 좋아. 지피는 바가 있으니 애니그마는 신분이 두려워 만화하기에 공원을 세우려고 할 걸세. 크라루스의 움직임은 어떤가? 예상한 대로 하이산도 수도에 들어갔습니다. 크라루스와 애니그마는 투기장의 지배인과 도박 물주 관계라네. 공을 세우기에 장기말이 필요한 애니그마와 든든한 후원자를 원하는 크라루스 결합하겠지. 하이산도의 전략을 망치면서 움직일 거야. 우리 워르트 가문을 쓰러뜨리기 위해. 나루호도. 급히 결성된 군대가 상대라면 시간을 버는 것도 가능하겠군요. 아, 일부러 그래서 도발한 거였어. 근데 애니그마가 입지가 안 좋은 거는 갑자기 나온 거 아니야? 하지만 확실히 움직인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밀서를 한 통 더 보내면 애니그마는 움직일 거네.
어떤 편지입니까? 왕위를 찬탈한 워로트 가문을 함께 도발하자. 롤랜드님의 이름으로 쓴 결기문이네. 아, 이니그마군과 싸운 워로트 가문이 배우를 워로트 가문의 배우를 롤랜드님이 이끈 사병이 기습한다는 작전이 적혀있지. 롤란드도 팔아먹어. 믿게 될 걸세. 필적을 흉내내서 왕가의 반지로 인장도 찍었다. 왕가의 반지가 우리에도 있다는 걸 모른 거지. 어떻게 그런 인장을? 로란드 사마의 죽음을 위장했을 때 잠시 맡아둔 반지의 형태를 복제해뒀지. 복제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있는데? 응? 언젠가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베네딕트님. 애초부터 롤란드는 배제하고 있었네. 롤란드님과 세레노아님의 대립은 공공의 난 사실인데 대의의 승산까지도 하면 인간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다. 설령 그것이 불리한 도박이라고 해도 말이야. 내가 만들어둔 판 안에서 놀게 되겠지.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고. 개척에 대해서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세레노아님도 알고 계십니까? 몰라. 걔는 알 필요도 없어. 왜냐? 그린브루크의 왕은 나야. 그 자식의 핏줄만 필요할 뿐이지. 물론 모르신다. 롤랜드님을 이용하는 건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테니. 하지만 그냥 이용할 거야. 왜? 내가 왕이니까. 그 자는 핏줄 말고 잘난 점이 단 하나도 없어. 이건 모두 내가 독단으로 하는 정의롭지 못한 계략입니다. 세레노아 사마 들었어 이 새끼야. 진행시켜. 얘기는 다 들었다. 진행시켜. 이기기 위해서는 최선의 책략이야. 세레노아 워로트의 이름으로 실행을 명한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나도 각오를 했다고. 우린 나아갈 수밖에 없어. 네 루트를 탄 이상 피도 눈물도 없는 세레노아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어. 그것이 비록 바지 사장일지라도 말이지. 알겠습니다. 안 괜찮다고 해도 지 맘대로 할 거면서. 거의 헌재와 조조의 관계랄까? 기열한 책략을 사용해서라도 승리해야 한다. 갈 길을 결정한 세레노아 일행은 하이산도를 향해 진군을 개시한다. 에스 후로스도 빨리 와! 그리고 과거 친구의 이름으로 쓰인 편지가 하이산도에 도착한다. 그 모든 것은 베딕트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아, 둘이 만났어요. 과연 워로트 가문 하이산도뿐만 아니라 상해까지 타도하려고 하는 거군. 잠깐, 쿠데타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4차 서울의 봄 진압하고 오겠습니다.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대종포 발사. 워로트 가문은 하이산도뿐만 아니라 상해까지 타도하려고 하는 거군. 하이! 우리가 구축한 노젤리아의 질서가 무너지려 하고 있습니다. 에니그마사마, 부디 자왕님께 제소해 주십시오. 워로트를 토벌해야 한다고. 이번에 에니그마와 저 클라루스 죽이면서 시작했네요. 소금의 여신님께 거역하는 워르호트에게는 벌을 내려야 하지. 가능하다면 내 손으로 부숴버리고 싶지만 전쟁 지휘에는 서툴렀어. 그에 반해 클라루스 경은 뒷세계 투기장에서 용병과 불안당함과 다뤄온 강자. 이번엔 클라루스나 보네. 상품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도 상인의 책무죠. 싸움의 소양도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든든하군. 내 부탁 좀 들어주시게. 내 휘하의 워로트를 타도해 주시게. 병사는 내가 모아주지. 제게 군대를 주신다는 겁니까?
충분히 승산이 있네. 어제 어떤 인물에게 밀서를 받았거든. 왕위를 찬탈한 워로트가문을 함께 토벌하자. 그렇게 적힌 롤랜드 왕의 결기문이었네. 로란드 전화가요? 진짜 결기문입니까? 그린브르크 왕과 인장이 찍혀있네. 확인해봤는데 틀림없는 진짜 인장이야. 역시 왕위 찬탈에 대한 소문은 사실이었군요. 롤랜드 전화가 복수를 꿈꾸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요. 그래, 밀서에는 우리의 공격에 맞춰서 워로트의 배우를 친다고 적혀있네. 그 방법이라면 워로트 가문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에니그마 사마, 이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하셨습니까? 아니, 클라루스 경에게만. 공우는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 클라루스, 당신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완전 하우무소기기 보는 느낌이네. 띵띵띵띵. 서브스토리. 하이산도에 협력하는 클라루스, 그 야심의 결말은? 띵띵띵띵띵띵. 마사카 비병을 모아주실 줄이야. 감사합니다 에니그만. 비병은 상대 안 해본 것 같은데?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라네. 지휘를 부탁하네 클라루스 병. 이제 곧 워로트는 사라지고 질성인의 자리가 하나 비게 되지. 새로운 칠성인, 그리고 공석이던 소금의 호수 수호자에는 클라루스 경이 어울릴 것 같군. 짜수자에는 클라루스 경이 어울릴 것 같군. 에니그마님이야말로 이번 고문으로 이도르 사제의 자리를 대신하시는 것도. 그래, 전과 같은 건 이 공원으로 주연하대. 이도르가 부사제로 가. 내가 사제로 갈 테니까. 워로트 가문이 우리 쪽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네. 에니그마 경, 정말 도움은 필요 없는 것인가? 원래는 같이 싸웠으면 까다로울 뻔했는데 얘 혼자 나간다니까. 간절히 부탁하길래 선두를 맡기긴 했지만 워로트는 만만치 않을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엑스왕경. 클라루스 경에게는 제가 필승의 계책을 주었습니다. 아이, 부디 안심하시길. 알겠네.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맡겨보지. 클라루스 경의 활약을 함께 지켜보시죠. 점점점. 야, 격방. 이기면 그만이다. 설령 지더라도 우리는 여신의 방패가 있네. 여방 미쳤다. 여방 믿고 그냥 한 번은 꼬라박아도 되겠지, 약간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대종포를 사용한 여신의 방패 폭발을 성공시키기 위해 셰레노아 일행의 양동작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별동대인 구스타도르프 경, 스파로그 경은 대종포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은밀하게 수도 남쪽으로 돌아들어가서 발사 준비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좋아! 요시! 그럼 우리도 출격하자! 드디어 때가 왔군.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잊지 말게, 우리의 역할은 적의 시선을 끌어내서 시간을 보는 것이었어. 말 안 해도 다 안다고? 우리는 여신의 방패 서쪽으로 적을 유인한다. 그 틈에 남쪽에서 에스 후로스트 군이 대종포를 준비. 준비가 끝난 대로 여신의 방패를 파괴하고 모든 병력으로 내부에 돌입해 짜황궁을 함락한다. 맞지? 그래. 셰레노아 사마, 출진전에 병사들에게 말을 걸어주십시오. 총대장인 셰레노아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의 사기도 오를 겁니다. 와깠다. 그렇게 하지. 와깠다. 이렇게 없어. 다 어디 갔어? 그 저 반짝거리는 거 저 뭐야? 반짝? 여기서 하이산도의 선봉대에 맞서 싸운다. 방어 울타리를 설치해서 방어를 견고히 하라. 확실하게 승리해야 한다. 반짝?
하이산도와의 결전이 머지않았어. 전투 준비 상태를 확인해야겠고. 반짝? 대종포 조작 입문서. 대종포 조작 입문서? 아, 군사로. 아 이렇게 아 여기 나와있구나. 갈래갈래 갈림길 3. 하이산도로 갈 것인가 에이스 후로스트로 갈 것인가. 3으로 가서 7. 롤란드를 넘길지 항전할지. 이 초록은 뭐고 빨간건 뭐지? 자유를 뭐 골랐나 뭐 그런건가? 신리를 골랐나. 몰래 가담할 것을 요청했다. 안 했죠. 갈림길이 은근히 많았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많이 갈라졌다. 와, 이것도 진짜 많이 갈라졌다. 여기 있다. 대종포 조작 입문서. 뭐야? 별 내용 없잖아. 롤랜드 숲에서 1시 100천 만 10만 롤랜드를 붙잡아 공국에 인도하면 10만 냥을 지급하겠다. 옛날에 했던 거죠. 반짝? 아싸. 만관부. 양동작전을 펼친다는 걸 잊지 말고 행동해 주십시오. 방어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우선 이 땅에서 적의 선봉대를 제압해야 합니다. 쉴 틈도 없을 전투가 이어질 듯 합니다만 각오는 되셨겠죠. 방어한다. 방어하면 할배인데. 특상급 선유. 방어는 할배인데. 양동작전이지만 결전의 선두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워로트 이름을 걸고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염철대전은 말로만 들었는데 설마 이런 대전을 겪게 될 줄 몰랐습니다. 게다가 제일 가는 대국인 하이산도와 싸우게 되다니. 여긴 적지입니다. 저희 위치는 이미 포착되었을 것입니다.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의 선봉대에 방어책으로 맞서 싸우 무찌르면 됩니다. 누가 오든 상대를 부족함 없습니다. 근데 이러다 갑자기 롤란드가 진짜 배우를 급습하는 거 아니야? 어. 반짝? 설마 롤랜드님 없이 하이산도와 결전을 맞이하게 되리라고는. 아니요, 지금은 전투에 집중하겠습니다. 집중 안 했잖아 이미. 에스우로스트군은 우리보다 더 남쪽에서 적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우회해서 진군하고 있습니다. 목표인 성벽 남쪽에 접근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반짝? 반짝? 하이산도는 제가 태어난 고향이니 느끼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사적인 감정을 개입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어? 반짝? 어? 행팔? 대충 다 죽었나? 반짝? 반짝? 소지품? 행운의 반지, 장신구. 행운의 팔찌, 오! 분노를 방지. 슈에트 분노방지? 뭐 가까이는 안 나가는 게 낫겠죠?
장신구 슈에트가 하는 게 좋겠죠. 반지? 사실 누가 차도 상관없어. 할배템이요? 아 할배템. 그래 할배템 주자. 할배 나중에 잠깐만. 누가 나갈지 모르겠어 아직. 전장을 봐야 돼. 속도 1 상승, 점프력 상승. 할배 영준이 공격 사정거리 1 상승. 뭐가 더 좋지? 오이 제발 도노. 요거? 요거 할까? 요거 할까? 뭐가 더 좋아요? 데미지 상승이 좋아요? 이게 좋아요? 데무로 가? 아 몰라 사버릴까. 끝났네? 아 돈이 없어서 안되나보다. 아, 돈 벌기 귀찮은데. 그냥 가. 카드. 나 카드 다 샀나? 아, 200원이네. 초생의 카드. 와 이거 좋다. 초생의 카드. 어차피 평타보는 말리화살 쓸텐데? 말리화살? 근데 말리화살 나 아직 안 떴을걸? 영감? 말리화살 안 떴어요. 27. 말리화살이 그렇게 좋아? 미니쉘 미니점프 없지 않나요? 맞아요 미니쉘도 없어요. 하이산도 선봉대에 맞서 싸운다! 10만원 다 이상한데 썼어. 베네딕트의 계측에 걸리는 하이산도군. 클라루스가 이끄는 기마대와의 전투가 시작된다. 맞서 싸워. 오 기병대 워르호트 놈들 날 없인 여긴게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기마부대 돌격 준비. 이게 쏟아진다 이거지. 적의 선두 지휘관은 노젤리아 상의 클라루스입니다. 우리가 노린 대로 적의 주력군과 싸움은 피할 수 있을 뿐. 생각했던 것보다 기마의 수가 많습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클라루스는 롤랜드님의 진흥군이 있다고 믿고 방심하고 있을 것이다. 하이산도의 전력을 깎을 수 있는 좋은 기회야. 방심하지만 난 방심하지 않아. 근데 클라루스도 방심 안 할 수도 있잖아. 클라루스는 방심하고 나는 방심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생각해. 왜
베네딕토. 베네딕토. 병사들이 이 전투의 의미를 알려주도록. 요이. 요이. 워르호토 깃발 아래 모인 자들이여. 이것은 단순히 하이산도를 쓰러뜨리기 위한 싸움이 아니다. 지금도 우리 소금을 독점하는 여신교와 노젤리아 상에 날가빠진 노젤리아를 파괴한다. 그리고 누구나 자유로이 소금을 구할 수 있는 새로운 노젤리아를 만들 것이다. 그 정점에 세레노아님이 계신다. 칼을 뽑아와, 칼을 뽑아라 천사들이여. 새로운 노젤리아를 위해, 우리의 왕 세레노아님을 위해. 와, 드득드득. 우리 병사가 더 많은데? 진군 개시! 진군 개시! 적의 선두를 쳐라! 어, 병사! 병사들! 자, 교국의 창, 기마의 급소, 창 공격에 데미지가 상승. 창에 약해요. 어, 그러면은 미니웰 가야겠네요. 옥한 이동 시 근력 1턴 동안 상승. 롱스러스트. 직선 3칸 안에 적에게 물리 데미지. 오케이. 그럼 저 칸을 넘어서 계속 때리겠네. 치유병, TP 충전, 리후레쉬, 상태 이상 해제, 상태 이상 해제 제 개싫다. 독, 발, 묶기 어둠 무효. 독, 발, 묶기 어둠. 매료, 즉사 무효. 어둠도 안되고, 발묶기도 안되고. 돈 던지기 졸라 아프네. 돈 던지기 269. 부자의 힘. 분노상태로 만든 도발도가로. 오케이. 어, 여기까지 들어와. 여기만 틀어 막으면 되는 거 아니야? 쉬운 거 아니야? 할배. 앞에 탱커가 막아. 하나는 누가 막아? 쉐르마가 막아? 물방 34, 35, 39. 이 할배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할배? 내 할배 구름. 뺄 사람이 없어. 얘를 빼고 얘를 할까? 간바리마스. 요카로. 할배? 어차피 우리 지키는 거니까. 얘 빼고 얘 할배. 미로 빼셈? 미로는 왜? 근접이라서 의미가 없나? 메리오 한 번씩 걸면 좋은데? 원거리가 좋은? 그럼 두 개 넣어야지. 안나도 필요합니다? 안나는 두 턴 행동해가지고 불 지를 수도 있잖아. 안나 넣자. 안나는 넣어. 두 개 걸. 그리고 앞에 한 칸, 두 칸, 세 칸, 세 칸 막아야 된단 말이야. 어, 나는 아이고 잘못했다. 나는 그
날아댕기는 할배도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씨. 누굴 빼지? 뺄 사람이 없어. 맥스웰을 뺄 순 없잖아. 안나를 빼? 마법사람 충분해?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너 여기, 나 여기. 하나는 인공, 하나는 할배. 안나. 그리고 배치. 아니 소지품. 율리오 안 나오죠? 율리오 빼. 프레데리카, 세레노 안나, 슈에트, 미로. 미로 안 나오지? 일치기. 검은 발찌 이거 좋다. 데미지 받는다. 영감, 영감이 검은 발찌까지? 전투 시작! 니디디. 졸라 많긴 하네. 저 힐러만 아니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힐러만 아니면. 워르호트 놈들, 더는 못 뛰어오르게 해주지. 왕위를 찬탈하 넣고 한 몸에 받게 해주지. 우리에게는 든든한 아군이 있거든. 글라루스에게서 얼마저 느껴지는 거. 베네딕트의 함정에 빠졌다고 봐도 되겠어. 하지만 저건 하이산도 기병대. 방심해도 되는 상대 아니지. 간다! 자, 무소와 같이. 아세리와 김모츠. 오히려 하다키 쓸가. 길막. 아니 하지 말자. 그냥 여기 있어. 어, 얘가 길막하면 되네 생각해보니까. 안나가 여기 길막하면 되잖아. 수명벽. 아, 저 부시네? 아, 부실 수 있구나. 안 나가. 여기도 공격당해? 막스웰, 마일! 아, 부시지 마! 워르호트의 나를 가게돼! 오케이, 할 거 없었는데 잘 됐다. 요였다. 자꾸 부셔.
저거 앞으로 나와 있을까? 아니, 안 나와. 시미루아이. 멀리 눈에 공격하자. 수야. 마다마다 수야. 가라. 아, 앞에 눈으로 때렸네. 근데 이건 어떻게? 관통? 얘도 달아? 아, 못 쏘는구나. 유킷. 마다마다 고래 가라. 아,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걸. 회복します.ようやった.成長を感じます. 자꾸 부셔. 우리 거 부수지 마. 사이코 사이코. 떨어지는 태양 여기다 예측. 떨어지는 태양 여기 예측 어때? 좋은데? 인종. 무소와 같이. 이제 투명벽. 가게 있어. 애와 아르카. 세상엔 나시です. 사 이코 사 이코. 안 닿네. 들어와. 스톰에마스. 맥스웰 살아 있었죠. 이누이테 미세루. 방어 강화 향신료. 좋아. 저걸 부셔? 안 오고. 이 탑이 破れるから. 롤랜드 왕의 부대가 보일 때가 됐는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236. 이게 더 많이 다네. 옮겨.
끈적이 단지 어때? 깔끔하지 않아? 끈적이 단지. 私ですか。どう攻めるか。おちび、え、車両を置こう。無双は같이。どう하는게좋을까。レゴは같이。지금이니？お守りします。お、얘、얘도좋겠다。이제보니까。꽃챙이。와、위구、다위구네。멀리서 때릴 수 있네. 쉔 깠네. 쉔 깠네. 왜? 막혀서 안 돼? 아, 막혀서 안 되네. 아, 이거 부시기 싫은데, 이 벽을. 내 손으로. 13번 죽이면 되잖아? 13번 죽이려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어, 어딨어? 쉰 깠네. 아, 여기 되네. 여기 되네. 어, 안 되네. 아군에 막히면 안 되네 또. 아군도 막혀. 쉬운 것 같네. 막혀? 안 막혀 이건. 코노 메라이 도리 ですね. 코레 나라 납득 です. 막혀られ ない. 2라운드. 가고마레 요토모. 3점 클리어하면 다음 게임인 오케 볼 패스 트래블러 2나 이번에 새로 나온 유니콘 오버로드 해주실 수 있나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지효야. 하라소이모 아, 오지마. 오늘 못 들어와. 무대가 나르세. 미쳤네. 어차피 죽잖아. 전 틀어막아. 私ですか。行きます。
어둠의 화살. 開いた. 자꾸 부셔. 시고토노 시간 데스. 기름 단지. 오케이. 아까 보니까 범위 마법사거든. 범위 회복 마법. 여러분의 늦잖아. 로란드 전화는 아직인가? 나사케와 김모츠です. 맹호와 같이. 오세니 됩니다. 기저 유퀴즈 만리화살 습득. 만리화살은 장애물을 통과한 화살을 써서 적 단일에게 물리 데미지를 준다. 사거리가 미침. 오약이 타테르나라. 뭐하냐면 얘는 물리 방어. 감사합니다. 들어와. 입구. 입구. 負けられない. 내 돌격. 둘로 죽일 것 같긴 한데. 할 것도 없는데 이거는 조질까요? 세워 가세. 그리고 아. 終わらせましょう. 와, 저거 떨태. 에이, 떨태 각이다. 떨태. 오케이. 떨태 이거. 기장의 카드. 응원. 응원 한번 받고. 떨태 가고. 와, 많이 다른데? 떨태. 시고토노 시간 데스. 집값. 포이즌 스라우. 스텔스.
究極の炎を。放尿。増援か。증원군인가？그렇습니다。근데우리목책을우리가부셨어。부대가나르세。오들어와불맞으면서빵이에요애와아르카오랑오와도사오랑드전화는왜안와워로트의계략인가아직눈치채지마라내세니이키마소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改善の手を。おい、軍형이뚫렸네。軍형막으러가야겠다。무소와같이。焦りは禁物。軍형막고。助けの手が欲しいの。만류화상。お。狙いは定めた。頑張ります。受教や。これをどうか。行きます。다 PP 회수。私の魔法で。빵이에요。아이게앞에가없구나11이막으면돼괜찮아빵예요가뭐냐고빵빵터지는데응예요를합친거야빵예요너움직이지마안되네빵예요대강엔나시스쉔화왔네아군이또막고있네왜자꾸막을까아군이쉔화또막네불속에들어가안해자이코네들빵이에요앞에가막아또막아포스포스예요포스예요졸라세다아앞에비켜주면안되는데오랜아이디다빵이에요여기있어내세니이키마소기즈오야카타지케나이도우스이쪽으로유인퍼퍼안으로들어오게일부러열어줘냉호와같이오세니텐지마가르쿠나르마나바세테이타다키마시다간바리마스간바리마스뭐야아왜이렇게넘어가는걸까
회복 환영. 도와줬다. 공격해. 시미루아이. 오케이, 여기까지 가. 이 새끼. 우리 상해가 구축한 구조를 무너뜨려 하다니. 소금의 질서를 어지럽힌 찬탈자에게 질 수는 없다. 빵이에요. 왜 이렇게 쉽지 이번 판? 원래 쉬워요 이번 판? 빵이에요. 이 루트가 쉬움? 두 번? 걸렸어? 안 걸렸네. 할 게 없네. 차라리 마법사 데리고 올걸. 개 쓸모 없잖아. 템은 나중에 먹어도 되잖아요. 적군 전멸이니까. 인실 극혐. 이 독 면역인가? 독 면역이네. 헬스. 더블 액션. 攻めるか。 앞으로 갈까? 별거 없어 보이죠? 안 가? 안 가예요. 우리가 아이들아. 승리를 위해 전쟁은 우리의 庭이다. 어둠. 나의 できること. 죽어도 안 가죠? 이게 안 바리마스. 회복해 줘야 돼요. 더블 아이템. 잠깐만. 더블 아이템. 회복했냐?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나사케와 김모츠데스. 쇼. 틀어봐봐. 에와 아르카. 오, 여기까지 들어와? 깊어? 크라루스, 네가 하이샨도에 붙을 거라는 건 예견하고 있었다. 대화 이벤트. 비어있는 칠성인의 의자는 내 것이다. 워로트는 이쯤에서 그만 퇴장해 주셔야겠어. 소가 넘어간 줄도 모르고 어리석은 사내로군. 차라리 테도맨 데리고 올걸. 맥스웰 대신 테도맨은 주유라도 해주지. 맥스웰 급히. 리프레시. 195. 별 차이 없는데? 가까이 있는 거 쓸 거면 이거 하는 게. 점착 화살.
아군이 걸려. 빵이에요. 마다마다 고래카라. 아, 나 걸렸네. 기름단지. 이센키야. 딱 돼. 도망가. 소세노 나니 かけて. 미니 점프, 미니 점프가 사기라고? 선택한 칸으로 이동하고 한 번 더 실행. 월 점프, 월 점프 같은 거네. 샷을. 이거 마법도 취소되거든요. 아, 침묵. 아, 침묵 아니었나? 애니그마님의 기병부대가 있었는데도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릴 줄이야. 샤슬이 뭐였지? 이게? 아, 그냥 단일 공격이었구나. 쉐레노. 이 새끼야. 導くために. 앞으로 가? 안 가? 앞으로 가. 단 맞는 것보다 얘가 나가는 게 나. 그렇죠? 行きます. 극괴. 아, 얘 극괴 어차피 안 당하지. 도발도 안 걸리지. 어, 도발은 걸리네? 인왕의 방패. 全てを 守り抜くのだ. 야라せてください. 때려. 맹호와 같이. 또 모이죠? 또 모여요? 아, 이렇게 앞에 모여있으면 안되긴 하는데. 책략이요? 남았죠. 아, 이것 때문에 안되네. 안나가 법사였다면?
빵이에요. 빵이에요. 쟤를 치료해? 대강엔 나시 됐어. 쉔콴 까뜨라제 지나가버리기 까뜨라제. 부채꼴 부채꼴 화살 빵이에요. 아라운드 소드 빵이에요. 감쪽같이 속았다. 냉정함을 잃다니 상인으로는 실격이군. 시대는 변하는 건가? 그렇군. 빵예로군. 분노 빵빵 빵이에요. 같이 맞아야겠다. 무대가 나르세. 도발 걸어야겠다. 도발 하나만 도발. 진짜 힐이 돌아오니까 나브르 아이템. 아, 쟤 어차피 안 되는구나. 범위. 이렇게 하나. TP 다 차고. 아, TP 다 차고. 오케이. 다 찼다. 잠깐만, 저 옆에 누구야? 저 왜, 뭐 언제 들어왔어? 얘. 나사케와 김모츠 데스. 지금 이니? 얘를 묶어. 묶고 틀어막아. 이기마스. 그림자 꿰기. 먹고 그리고. 고메레고. 볼 주소로. 빵. 슬리피 대고까지? 빵. 아싸, 안 잡으면 더 좋아. 사 이코 매의 돌격 빵이에요. 소세노 나니 카케테 그래 공격해. 미니 점프
ける。瞬間。そこは狙い通りですね。助けの手が欲しいの。딱 돼. 빵이에요. 만난다 치카가. 이마코서. 야키츠쿠시마. 빵이에요. 안 죽었어? 우와. 이기마스. 같이 해보. 개사기네 이거. 마이리마스. 두발이 안 되네. 冷静に行きましょう。傷を癒す。 쉽다 쉬워. 情けは 禁物です。 息をつかねば。負けられない。ディレイソード。パンエーよ。創世の名にかけて。パンエーよ、パンエーよ。おい、これ。 TP가 없었구나. 争いも収めるために炎よ、バンエよ、染みるわい。とどめじゃ。 야, 영감님 센데? 見せましょう。終わりです。情けは禁物です。焦りは禁物。若い頃思い出すな。力を見せてやる。몸 부딪혀야겠다. 빵이에요. まだまだ 미가 기타리와. 간식은 오마카세요. 回復します。さあ、行こう。さあ、行こう。さあ、行こう。 끝내? 끝내. 도도메! 야, 영감 확실히 잘했다, 여기서. 그지? 마법사를 좀 더 넣었으면 좋았을 듯. 상급 섬유. 1등, 1등 훈장 나왔다. 아싸. 영감 아주 좋았어. 클라루스군의 괴멸을 확인했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클라루스군의 괴멸을 확인했습니다. 좋아. 이제 적은 전력을 우리에게 집중하겠지. 베네딕토사마, 잠시 쉬십시오. 지금 적이 나타날 기미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의 실력을 보고 경계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쉴 틈은 없네. 그렇습니다. 베네딕토 말이 맞다. 아마 다음은 X3군이 나타날 거다. 신경도 안 쓰네. 클라루스는 서둘러 맞서 싸울 준비를 하도록. 베갈량 계략으로 클라루스 각계격파해서 잡아먹었죠.
베네이터님은 롤란드님 떠나신 후로 거의 주무시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만이라도 안 감독님 없는 경기인가 보다. 풍전 경기. 안나 아직 양동 작전이 계속되고 있네. 경기를 늦출 때가 아니야. 진짜 배갈량 되는 거 아니야? 바로 태세를 정비하겠습니다. 안나 베네딕토를 보좌하라. 하이. 하이산도의 지는 별. 소금호수의 지는 별. 역시 클라루스에게는 무거운 짐이었나? 여신의 방패 안으로 쏙 들어가자고. 이럴 리가 없는데. 롤랜드 왕이 배우를 습격할 예정이었는데. 로란드? 그게 무슨 말인가? 로란드 왕에게 밀서를 받았는데 왜 그걸 공유를 안 해? 공신아, 함께 워로트를 치자고. 당연히 가짜 편지겠지. 아마 참모 베네딕트의 책략일 걸세. 아닙니다. 왕가의 인장도 찍혀있었습니다. 그 책사가 마음만 먹으면 왕가의 인장도 위조할 수 있겠지. 게다가 진심으로 워로트를 쓰러 준비하는 자가 귀공같은 무능한 남들을 깨어낼 리가 없지 않나. 개놓고 무시해. 신경났어. 이도르는 실패한 거 신경났어. 하지만 저게 참모에게는 눈도장을 찍혔고 조종하기 쉬운 어리석은 자로. 그럴 수가. 제대로 한방 먹었군요. 크라루스가 죽은 건 상관없지만 적지 않은 수의 기병을 잃은 건 아쉽군. 부탁드립니다. 오네가이 쇼스 이도르님, 제게 만회할 기회를. 기공은 실패했네. 다음 기회가 있을 줄 알았나? 에니그마경, 내게도 인명의 밀서가 도착했어. 기공이 부정한 소금의 매매에 관여하고 불법 주기장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는 호말이요. 약간 솔직한 스타일. 에니그마 끝까지 발뺌 안 하는 스타일. 깔끔한 스타일. 서로 피곤하게 안 하는 스타일. 모든 것은 짜왕님이 결정하실 문제요. 이 상황을 전해드려야겠군. 함께 짜왕님께 가십시오. 엑스암경 수비를 부탁하오. 오마카세를 부탁하오. 워로트 가문은 제가 밟아버리겠습니다. 아니 마지막에 자기 수도가 공격당하는데 테스트를 하고 있어. 제일 에이스가 앞전에 서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아야지. 에니그마 같은 어? 허점한테 기병 떼주고 뭐 떼주고 이게 말이 돼? 여신의 가오가 함께하기를. 아니 여신의 방패가 있어도 아낄 건 아껴야지. 지금 한국 시리즈의 유망주 테스트하는 거랑 똑같아. 갑자기 선수를 키우고 있어. 왜 선수를 왜 키우는? 왜 경험치를 왜 쌓게 해주는 거야? 마음이 아프다 말하지 마라.